마사지기의 그 핵심은 온열인데 이제 마사지를 하는 것 자체는 네.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눈을 엄청 세게 비비거나 뭐 눈에 외상을 가하게 되거나 하는 것 같은 네, 스트레스거든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것이죠. 바로 안구건조증.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 알려주실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B&B 강남 발그세상안과의 최한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이 사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류익희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궁금했던 질문들 몇 가지 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온찜질을 하면 안구건조증에 좋다 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 주셨냐면 수술하고 나서 온찜질 해도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하고 가장 중요한 수루관리는 눈 밖에 있는 세균이 그 통로를 통해 눈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수루관리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네. 렌즈삽 입술 네. 이런 수술은 대표적인 사실 안내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부위의 절개가 깨끗하게 아물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눈에다가 뭔가를 댄다거나 이제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이제 거긴 세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는 것은 사실은 좋진 않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온찜질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의 압력이 가해질 그쵸? 수가 있는데 그 압력 자체가 사실 그런 수술 절개창에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절개창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거나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찜질은 백내장 수술 또는 이제 렌즈 삽입술 후에는 이제 수술의 종류나 범위에 따라서 네.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하면 안 되네요. 바로는 안 돼요. 네. 바로는 안 하시는 게 최소한 한 달은 좀 기다리는 정말을.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안전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안과 수술은 뭐 라식, 라섹, 뭐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이런 모든 안과 수술은 필연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일정 기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술 후 안구 건조증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피해야 된다. 네, 한 달은 그리고 네.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많은 질문 중에 네. 요즘에 안구 마사지기가 많이 나와요. 아, 그쵸, 그쵸. 네, 요거는 사용해도 되느냐? 네. 이왕 꼭 안구 마사지기를 네. 반드시 꼭 사고 싶다 네, 하시면, 네, 네, 네. 이제 사실 온열 기능이 있는 이제 걸 구매를 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눈물이 흔히 생각하면 그냥 물 성분으로만 돼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눈물은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물 성분, 네, 물 성분.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이 이제 눈꺼풀 태에는 이제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이라는 마이봄샘. 네, 기름샘이 있는데 이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이제 기름 성분. 그리고 세 번째는 흰자에서 이제 또 분비되는 성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뮤신이라는 이 세 가지 성분이 네. 이제 적절히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어야 네. 건강한 눈물인데 네. 이제 그 온찜질을 하게 되면 기름샘에서 기름이 분비되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마사지기가 온열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움직이는 마사지기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이 마사지기에 그 핵심은 온열인데 이제 마사지를 하는 것 자체는 네.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마이봄샘이 있는 그 윗눈꺼풀이랑 네. 아랫눈꺼풀인 네. 이 피부 조직을 마사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네. 이제 그 피부 조직 안쪽에 있는 진짜 눈 그 뭐 각막에서부터 뭐 그 결막 그리고 이
공막 이런 흰자와 검은자를 마사지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눈을 마사지하고 있어 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네. 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눈을 엄청 세게 비비거나 뭐 눈에 외상을 가하게 되거나 하는 것 같은 네, 스트레스거든요. 마사지기들이 눈 안구는 건들지 않고 주위의 근육 그렇죠. 근육을 마사지하는 거. 네. 근육 여기를 사실 마사지 하시는 거는 이제 마이봄샘 이제 기름샘을 좋아지게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큰 도움 안 돼요. 의미가 네. 없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언젠 지르셔도 좋겠네. 언젠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눈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안구 건조증이 아니라 거꾸로 눈물이 너무 난다. 네네.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눈물이 계속 흐른다. 이거 왜 그런 거냐. 네. 안구 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눈 이제 시린 것도 있고 네. 뭐 네. 통증도 있고 네. 뭐 이물감도 있지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네.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의 증상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것도 있어요. 오. 이제 그 이유는 네. 이제 우리 몸이 굉장히 똑똑하다 보니까 내 눈이 너무 건조해. 그러면 눈에 있는 지각신경이 요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눈물샘에 이제 눈물을 분비해달라 이런 자극을 주기 때문에 눈이 너무 건조하면 이제 눈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는 눈물은 사실 물 성분만 계속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눈물의 밸런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것도 하나의 증상이구나. 또 다른 경우도 있나요? 눈물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이제 네.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 네, 50대 네. 이상의 여성분들에서 사실 네. 또 눈물이 많이 난다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안구 건조증이 아니고 실제로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요 눈이랑 코 사이에 있는 눈물 길로 이렇게 네. 눈물이 이렇게 생성돼서 내려가게 되는데 요게 내려가는 길에 이제 양쪽에 다 있겠죠? 네. 양쪽에 다 있는데 요 길이 원래는 이렇게 잘 예쁘게 뚫려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게 기능이 이게 조금씩 좁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눈물길 막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눈물이 계속 흐르고 그걸 닦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편감이 있으시고 특히 여성분들에서 많은데 네.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하시고 눈화장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 지워지고 하니까 더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물이 내려갈 하수구가 막힌 거네요. 하수구가 막힌 거죠. 그러면 안구 건조증 때도 눈물이 흐르고 막혀도 흐르고 구분할 수가 있나요? 어디서 눈물이 더 많이 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구나.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는 조금 덜하고 찬바람이 불거나 네. 아니면 뭐 에어컨 바람이 세거나 이제 모니터를 열심히 보고 있을 때 눈물이 난다 네. 이런 건 이제 안구 건조증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뭐 실내 실외 상관없이 항상 눈물이 나고 항상 닦아야 되고 이렇다 이러면은 이제 안구 건조증보다는 이제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좀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원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네.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안구 건조증에 좋은 영양소가 오메가3잖아요. 그렇죠. 네, 오메가3 먹으면 안구 건조증에 좋다고 이미 기능성 인정이 받았는데 들기름 먹으면 어떤가요? 뭐 이런 들깨 먹으면 어떤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들기름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뭐 아보카도 이런 것에도 이제 이제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제 안과의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맨날 먹는 식품 중에서도 있어요. 이제 바로 계란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오메가3는 각막, 눈 앞쪽에 좋은 거고요. 또 눈 뒤쪽에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제 망막의 이제 필수 영양소인 이제 루테인이나 지아단틴 이런 영양소가 계란에는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란을
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정보, 또 궁금했던 것들을 속속들이 질문 주신 것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한대 원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